한 가지 미스테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그 구로구 아파트의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환기구냐 엘리베이터냐 미스테리. 8명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가 복도 19조입니다. 같은 동 5개 층 중에 각 층에 한 가구씩 5 가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야 이거 그러니까 A동에 101호, 201호, 301호 한 층에 한 집씩이 나온 거예요. 예컨대 확진자가 나온 집은 한 층당 20여 가구 중에 모두 다른 층에 같은 라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다른 층인데 라인이 같아요. 어허. 자, 구로구에서는 화장실 환기구가 아닐까요? 서울시는 엘리베이터가 아닐까요? 그래서 김재현 교수님,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역학조사, 세부 역학조사 결과는 이제 방역당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걸로만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엘리베이터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엘리베이터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의정부 아파트에서도 유사한 케이스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구로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환기구를 통해서 전파됐다. 그러면 지금 8명, 그러니까 물론 지금 계속 이제 진단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훨씬 더 어마어마한 숫자가 감염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적인 어떤 표본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과거 사스 유행했을 때 홍콩에서 한 아파트에서 그 확진자가 설사를 하게 되는데 물을 내리면서 이게 공기 중에 뜨고 환기구를 통해서 전파가 됐거든요. 예. 그때 감염된 인원이 320여 명이고요. 그렇게나요. 그 중에 4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환기구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감염됐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지금 구로 아파트의 역학조사의 정확한 결과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제 발표가 될 걸로 보는데 이 구로 아파트에서 전파 감염을 시킨 게 제가 보기에는 금천구 공장에서 시작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로구 아파트의 주민이 그 공장의 직원이고요. 물론 지표 환자는 구로 아파트가 먼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에는 이분이 직장에서 감염이 됐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감염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만약에 지금 5가구에서 같은 라인이지만 5가구에서 감염이 됐다라고 그러는데 환기구를 통했으면 그 라인이 전체가 다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5가구가 저층 3가구, 고층 2가구거든요. 이 얘기는 아무래도 가능성은 엘리베이터를 통한 감염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탈 때도 이제 마스크 철저하게 쓰시고 또 웬만하면 뭐 버튼 이외에 다른 거 만지지 마시고 손 소독 철저히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